놀림감이 돼도 그게 놀림감인지 재롱감인지 조롱감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지금 혼자 흥에 겨워서 나 잘했지? 이것저것 따낸 것도 하나도 없고 빈소외교라도 나 그래도 잘했지? 이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학예회 끝났다. 그러고 이제는 돌아와야지. 돌아와서 뭐라 그러는지. 돌아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 무능한 아버지가 바깥에서 직장에서 체면도 구기고 사람들한테 깔보임 당하고 그랬던 거그 속으로 느끼고 있었거든. 그것을 이제 안 알아주니까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대접을 안 해주면 마누라 잡고 자식 잡고 하는 그런 가장 노릇을 또 하겠지. 들어와가지고 뻔해. 윤석열이 제대로 못한 게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는 다행이잖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윤석열이 자기 뜻을 다 이뤘으면 진짜로 난리가 나는 거거든. 세계 3차 전쟁도 일어나고 자기가 대단한 무슨 위력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이런 것도 다 해갖고 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북한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휘두를 거였었는데 그나마 미국이 니네들 잘못 알고 있거든. 어디서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냐. 그리고 제대로 윤석열이 미국에 있는 동안 선을 딱 그어줬잖아. 니네들은 핵못 가져. 핵공이 아니거든. 꿈도 꾸지 마. 하고 딱 잘라준 거잖아. 그러니까 민망하지. 근데도 그걸 아닌 척을 하고 일단은 내용 하나도 없는 연설 해놓고 하버드까지나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앞에서 국민학교 수준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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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외치다가 196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그러고도 자기가 제일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묻고 아우 A 학점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히히거리고 지금 그 나이에 하버드 대학생 A 학점 받는 게 그게 창피하지. 그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 평가를 받아? 어디 건방지게 나를 평가해 그래야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슨 대학 교수가 그 학생들 앞에서 A 학점이니 B 학점이니 그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 그런 대상에 놓였다는 것그 자체가 얼마나 굴욕적인 건데 한마디 한마디가 니네 나라 얼마나 동경했고 니네 나라 멋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죽어주고 니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거야. 이러고 나가니까 너도 나도 밝잖아. 그렇게 창피를 국민들을 갖다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 창피 죽을 지경이라고. 근데 그거를 영어 발음 좋다고 그 발음이 뭐가 좋아서 생각 기대한 것보다는 낫다 이거지. 아무데나 끝을 꺼버리더라고. 그런데도 그런 것도 다 발음이 좋다고 듣는 우리 국민들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내용이. 아무리 들어봐도 대학교 1학년 리포트 정도도 안 되는 하나도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이 한마디도 안 들어있잖아. 여태까지 그 미국 대통령들의 명언을 갖다가 쓰고 남의 나라 사람들 인용해서 쓰는 게 취미인가? 일본 가서는 일본 사람들 한국에 모욕을 준 사람을 또 갖다 쓰질 않나. 누구 갖다 쓰는 게 그게 자기가 없어서 그래.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김건희가 논문을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것밖에 없었어. 그 사람 연설문에는. 누구나가 어디에서나 챗GPT도 그거보단 잘 썼겠다. 그런 연설을 했는데도, 아유, 그거를 또 아주 뭐 잘했다는 등 국힘에서는 난리더라고. 어머, 이 사람들은 머리가 있나 없나. 그나마도 거기에서 실수 안 하고, 거기서 실수할 게뭐 있어. 스크린 보고 읽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발음 열심히 교정받아가지고 한다는데, 그것도 너무 어색하잖아. 막 억지로 자연스러움이 없는 발음들이잖아.
그냥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일부러 확인해가면서 꼬부리고 어디에서 올리고 인터네이션 맞춰서 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 그래 진짜 애썼다. 그 머리에 거기에 들이는 공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살폈으면 뭐라도 했겠는데 세상에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